자, 이번에 영상 찍어볼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질럿이에요. 대강 이렇게 생긴 거고, 16등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16등분 기본형이고, 이건 16등분 미리 선 내놓은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아시죠?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또 인간형은 그렇게 자신이 없고 잘안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머리, 뒤통수.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컬러가 지나가는 거. 정면모습, 머리. 다리 꺾인 거.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게 기본형이에요. 여기가 몸체, 이게 다리, 이게 팔. 이게 갑옷, 머리카락, 이게 머리 쪽. 보시면은 머리 쪽으로 엄청 레이어가 뭉쳐 있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전에 먼저 접었던 건데 한번 살짝 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를 이거 같이 보면서 접어볼게요. 일단 16등분하고 항상 저 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맞춰서, 다리 쪽이 끝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네요. 끝까지 안 가고. 여기도, 보시면 1, 2, 3, 4. 여기가 1, 2, 3. 한 칸을 올린 거죠? 한칸 올려서 해서 이렇게 한칸 올리고 한칸 올리면은 여기 두 칸, 여기 두칸 됐죠? 이제 여기 끝에 가서 여기 끝에는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하고 여기 보시면은 끝까지 끝내요. 똑같이 여기 잡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1에서는 질럿이라 부르고 2에서는 광전사라고 불렀었죠? 이거 이름 제목에 이름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질럿으로 할지 광전사로 할지 고민되게 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랑 거의 흡사해졌죠? 이제 여기 머리 할 거는 여기 잡고 한칸두칸한칸두칸 여기를 하나 더. 자고, 여기도.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질럿 기본형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것보다는 이게 더큰 종이니까 이걸로 갈게요. 이거는 보자. 여기 접었다 핀거 있잖아요. 이거 살펴보면서 움찰 거, 여기 머리 할 거. 걸 표시하고 여기는 이쯤 이렇게 잡아서 그거 있잖아요. 스타 원의 피닉스 원 버전 피닉스가 머리에 이렇게 장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이름을 피닉스로 지어도 되겠네요. 스타크래프트 피닉스. 근데 대중성 있는
질럿이라고 이름 붙인 게더 좋겠죠? 를잘 꺾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거든요. 이제 얘가 너무 두꺼워요, 몸체가. 몸체가 너무 두꺼우니까 걷기 전에 일단 팔을 하고 너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좀 올려주고 이제 여기도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좀 몸체를 얇게 해줘요. 여러분들 따라 잡으실 때는 운용지 같은 좀 얇은 걸로 잡으세요. 운용한지. 이게 운용한지로 잡은 건데, 한지 절반 정도 잘라서 정사각형 재단해서 맞는 게 이거예요. 대략 한 45cm쯤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 크기 종이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얇고 질긴 종이 사용하셔야지, 여기가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좀 얼굴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다듬기만 잘하면. 이렇게 하고. 뽑아주고 이제 여기는 들어가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또 뽑아내주고 이렇게 좀 나오게 하고
여기 8 해볼까요? 8은 이거 잠깐 볼까요? 8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꺾었네요. 완전히 꺾고 칼을 할거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를 좀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잘 꺾어주면은 꺾어주고 이렇게 잘하면은 이렇게 팔을 만들고 어깨를 만들 수 있어요. 어깨 갑옷, 이렇게 팔 나누는 거죠. 여기도 찢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반 접어주고 가운데를 맞춰주면은 이렇게 그 진럿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갑옷 장시라 불러야 될까? 그게 되는 거고, 여기는 잘 하시고, 이제 여기 다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적당히 잘 꺾어서 꺾고, 꺾고. 꺾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요. 꺾고. 잘 꺾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긴 이렇게 하면 되고. 벌써 대강 절반 됐네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옆에 있던 거랑 똑같이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스타는 한동안 안 만들다가 오랜만에 만드네요. 스타가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이제. 소재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저렴한 건다 접었고, 나머지는 접기 좀 어려운 것들 뿐이라, 더 영상 올리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여기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아래로 가게 돼 있네요. 제가 거꾸로 했어요.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꺾어요. 올라갈 수 있게. 꺾고, 끝머리는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얇게 하고. 이 과정을 제가 빼먹었네요. 똑같이.
자, 이렇게. 여긴 이제 풀칠해서 고정하면 되고, 이제 여기는 잘 해주시고, 이제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이렇게 하고. 잘 내리면 돼요. 끝머리 좀 다듬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잘 다듬으면은 스타 질럿이 완성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간략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타 질럿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끝났네요. 아, 그리고 여긴 좀 아래쪽에서 처리했네요. 이건 위쪽에서 처리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얇은 정의로 잘 하시면 돼요. 저도 버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한번더 접어서 좀더잘 접을 예정이에요. 다듬기를 좀 바꾸고, 비율 조금 수정하고, 합지 넣어서, 머리랑 이렇게 좀 색깔 좀 놔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스타 질럿 완성입니다. 끝.